Hi. Hi, Mr. Lee. 아, 지금부터 미 군정의 쌀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일제치하에서 쌀을 강제로 공출당하며 얼마나 힘들고 또 분노하셨습니까? 1945년 9월 식량정책이 확 바뀝니다. 우리 미군정이 시작하는 획기적인 시스템. 남는 쌀을 팔읍시다. 이제 쌀 자유롭게 사고 파세요. This is American style. 이거 자본주의 시장 확 그러니까 들어오네요. 자유시장. 미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자본주의 시장. 네. That's right. 이제 이 땅 코리아에도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It's a new world. R 발음 좀 있었어요. New world. World. 나 속이 안 좋은 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여러분, 날도 추워지는데 잡곡 몽땅 사놓고 폭리취하는 사람들! 안 돼! 여러분, 이제 쌀 절대로 사고 팔지 말고 절약하세요, 절약.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왜 갑자기 철회하게요? 아니 딱 두 달 전만 해도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사고 팔라고 그러더라고. 팔라면서요? 그러라면서요? 안 들려요? 안 들리시나봐요. 왜 딴말을 갑자기? 안 들려요? 간을부터 다 슬개부터 다 하시네. 벌써 겨울이 왔어요. 시간 참 빨리 갔네. 네, 드라마틱하게. Happy New Year, everyone. 쌀 걱정은 노노. 우리 미군정이 다 해결해 드립니다. 돈어리, 돈어리, 돈어리. 어떤 걸 원하십니까? 뭘 못 먹어서 잔뜩 굶주린 표정? 아니면 든든하게 먹고 배가 불러서 원만한 표정? 뭘 원하세요? 원만한 표정이요. 원하십니까? 그럼요. 원합니다. 아, 대답이 시원찮아. 원해요? 쌀을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주세요. 네. 먹고 살기 힘드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원만한 표정을 위해서 미 군정이 정책을 확 제대로 한번 바꿨습니다. 또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이제부터 쌀 공출을 시작합니다. 또 왔다 갔다 몇 번을 바꾸는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아니, 공출은 그 일제가 했던 수탈 정책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습니까? 맞춰같이. 예? 아니, 좋은 제도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은 제도였나? 일제시대에 해봐서 느낌 아시잖아요. 예? 예? 아이, 걱정 마세요. 잘 모아서 잘 배급해 드릴게. Don't worry, don't worry. Bye bye. I don't like you. 다니엘의 한마디. 네. 요. I don't like you. 미스터리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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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그러니까요. 바쁘잖아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그러니까 전에 들어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당시에 그 국민들은 얼마나 또 그쵸. 정신이 없었겠어요, 이런 정책에. 상사 중에 가장 싫은 상사 네. 중에 맞아요. 하나가 네. 이거 하라고 했다가 저거 하라고 했다가 이거 아닌 거 같네. 다시 이거 하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사가 제일 싫은 상사 1위로 뽑혔거든요. 혹시 저희 제작진이 좀 그런가요? 아니, 이거 하라고 했다. 아메리칸 스타일 했다 갑자기 재패니스 스타일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막 정말 북친 게 뒤집듯 하고 있어요. 이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 일제강점기에 공출을 당했었기 때문에 자유시장이 되니까 굉장히 좋았던 거죠, 사람들이. 아, 이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을 때 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요 공급이 충분해야 돼요. 네. 사실은 공급이 모자란 상황에서 갑자기 자유시장을 풀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있는 거를 또 돈 있는 사람이 확 끌어모으고 가지고 있는 거 풀지 않고 가격이 최고에 올라갈 때까지. 네. 몰입해라는 단어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좀 자주 쓰긴 하는데 그때 이익을 도모하는 무리들 상당히 좀 폭력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뜻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큰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역시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내가 먼저 치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큰 창고 가지고 쌀을 싸게 사들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시장에 내다 풀질 않는 거죠. 그 당시 쌀값이 대충 한 어느 정도 뛰었어요? 네. 그러면 쌀 한 마리 보통 8kg 정도 되는데 1946년 1월 1일에 쌀값이 38원 정도 됐고요. 근데 그 다음 달 2월 초쯤 되면은 그게 134원으로 네. 뭐 엄청 많이 올랐네요. 4배인가요? 4배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이게 거의 1,000원에 육박할 정도. 아이고.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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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쌀 사면은 한 10kg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갑자기 그 쌀 10kg가 90만 원 됐던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니까 엄청나네요. 말이 안 되죠. 거기다 또 더 소름 돋는 게 그 당시에는 탈곡 기술도 별로 발달하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쌀 10kg가 10kg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돌 반. 돌 반. 진짜 쌀 반 이랬을 것 같은데 먹고 사실 수 있었겠어요? 전 너무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연명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미군정 쪽에서 아,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해방이 돼서 나는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있고 싶은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정책이 또다시 시작되네? 그렇죠.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이제 그 시점이 45년에 4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그야말로 걷어가는 주체만 달라졌지 하는 행동은 똑같은 거니까 그 일반 백성, 시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이걸 내놓으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내놓진 않죠. 네. 당시 이제 자료에 의하면 미군정의 공출 목표량이 기본적으로 550만 석이었는데 실제로 수집한 양은 12.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당시 그 왜 사과로 유명한 청송 지역 있잖아요. 네네. 청송 지역에서는 200명이 집단 아사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곱하기 한 네네. 4배는 다 그냥 굶어 죽는다는 얘기인데 너무 끔찍하지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또 그 당시에 그 미군정 문서를 보면요. 각기병 같은 병들이 지역마다 생겨요. 다 못 먹어서 생기는. 영양 결핍. 네. 네.